다시 한번 정리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는요, 그 저자가 깃허브, 저자 깃허브, 여러분들 교재의 저자의 깃허브 주소를 그 BitLI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줄여놓은 그 주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깃허브 찾아가서 거기서 그 로우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링크 복사했던 거 있죠. 그 주소입니다. 그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SV 파일이 저장된 GitHub 주소를 가지고서 read CSV를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했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했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앞에 다섯 개 살펴봤고요. 뒤쪽에 다섯 개를 살펴봤어요. 전부를 살펴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 클래스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0만 쭉 나오고 있고 1만 쭉 나오고 있는 거를 보면 네,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와인 클래스를 보시면 value count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 0, 레드 와인이 거의 1600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화이트 와인이 한 4800, 49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알코올 도수와, 그 다음에 알코올 당도와, 그 다음에 pH 산성도를 가지고서,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를 예측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고요.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성 행렬과 피처 매트릭스와 특성 행렬과 2D 배열이죠. 2D 배열과 피처 매트릭스와 타겟 벡터 1차원 어레이 두 개를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됩니다. 퓨처 매트릭스와 타겟 벡터를 생성을 하셔야 돼요. 퓨처 매트릭스는 어떤 부분이 될 거냐면 이 부분, 알코올 슈거 pHD. 이게 퓨처 매트릭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 1로만 이루어진 클래스, 여기가 타겟 벡터가 될 겁니다. 타겟 벡터. 네. 그래서 numpy 배열로 전부 다 numpy 배열로 우리가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x는 피처 매트릭스를 얘기한 특성 행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성 행렬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알코올과 슈거와 pH를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와인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뭐 여기 복사를 할게요. 알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몇개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슈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pH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 알콜이라고 소문자로만 되어 있고요. 슈가 소문자로만 되어 있고 pH 소문자와 대문자가 섞여 있죠.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선택했을 때에는 이거는 뭐가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 그 데이터 프레임을 values 하셔가지고 numpy 배열로 만드시는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9.4, 9.8, 9.4 이렇게 나오죠. 이 지금 위쪽에 헤드 요거랑 같은 거예요. 9.4부터 9.4까지. 특성이 세 개가 있죠. 첫 번째 특성이 알코올, 두 번째 특성이 슈가, 세 번째 특성이 pH.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Y. Y는 무엇을 선택하시면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는 클래스죠. 클래스를 valu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values. 이거는 굳이 확인 안 할게요. 잘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전체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우리가 확인은 안 했지만 헤드, 테일 이렇게 보시면 6,496개가 있어요. 요거 합쳐주면 아마 6,496개일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그 X와 Y 나누기 전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먼저 사실은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Y에서 인포를 먼저 확인하시고 인포를 보면 로우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컬럼이 몇 개인지 널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wine.disprov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각 특성들이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지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뭐 어떤 값들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시각화도 해보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게 뭐 과연 뭐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거는 생략할게요. 저희 뭐 알코올 도수에 따른 알코올 도수별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뭐 이런 거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도별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pH별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쭉 여러분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했다 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했다 치고요. 지금 여기에 X라고 하는 타겟을 특성 행렬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타겟 배열을 끄집어냈습니다. 타겟 벡터를 끄집어냈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트레인과 테스트를 분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훈련셋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일반화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비교를 해 보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할 거냐 하면, 저희가 나중에 그걸 할 거예요. 디시전 트리를 만들게 되면 디시전 트리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디시전 트리를 이렇게 그리게 될 텐데 사이클런에서 사용하는 이 배열은 첫 번째 컬럼의 값이 무슨 특성인지 그러니까 여기가 알콜이었죠. 알콜. 여기는 당도였던 것 같고요. 여기가 pH였는데 numpy 배열은 이름이 없어요. 컬럼에 이름이 없죠. 컬럼에 이름이 있는 건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만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 이렇게 컬럼에 이름이 없는 상태로 decision tree를 그려버리게 되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X0 특성의 값이 뭐 얼마 이상이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X1의 변수가 뭐 얼마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X1이 의미하는 거는 첫 번째 컬럼에 있는 변수들을 의미하고 X1이 의미하는 거는 두 번째 컬럼에 있는 변수들을 의미하고 이따 그려보시면 그렇게 돼요. 그려보시면. 근데 X0가 뭔지, X1이 뭔지 의미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디시전 트리에서 이런 의미를 잘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 레이블 이름들, 알콜, 슈가, pH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이름들은 누가 갖고 있냐면 데이터 프레임에는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속성이 있어요. 무슨 속성?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을 보면 얘가 배열이에요. 배열인데 어떤 배열이에요? 알콜, 슈가, pH, 클래스라고 하는 그 컬럼의 이름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배열에서 처음부터 제일 마지막에 하나만 제외하고 선택을 하면 알콜,
슈가, pH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선택한 그 컬럼 피처 이름들이죠. 얘네가 피처 이름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해둘 거예요. feature names라고 하는 걸로 저장을 해둘 거예요. 특성의 이름들. 그래서 특성 이름은 뭐가 있다? 알코올이 있고, 네, 슈가가 있고, 그 다음에 pH가 있다. 이거를 배열로 저장을 해둘 거예요. 배열로 저장을 해줄 거고요. 타겟의 이름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0하고 1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에는 0하고 1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0이 뭐고 1이 뭔지 알아야죠. 근데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저자가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 0이 레드래요. 0이 레드고요. 레드 와인이라고 쓸까요? 레드 와인. 그 다음에 1이 화이트 와인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겟 이름들. 요거는 그냥 만드는 거예요. 타겟 이름은.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 사용하려고? 디시전 트리를 그릴 때 얘네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디시전 트리를 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이 레드고요, 1이 화이트예요. 자, 네, 이제 됐고요.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눌 차례예요.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나눌 거고요. 우리 세트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6,400개나 돼요. 샘플의 개수가. 샘플의 개수가 6,400개나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많으면 아마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서는 테스트 셋을 20%를 했을 거예요. 20%면은 거의 한 1200개 정도가 되겠죠? 6400개, 6500개 정도가 되니까 1200개가 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하실 필요 없으세요. 10%만 해도 한 650개 정도가 되잖아요. 650개 정도를 예측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누는 비율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 7대 3이나 8대 2. 그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뭐 데이터셋이 만 개 이상 뭐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한 10%만 테스트셋으로 사용하더라도 1000개 이상의 테스트셋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시고 뭐 만 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한 10%만 사용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를 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훈련 데이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성능을 높이려면. 여기서는 그냥 저자를 따라서 20%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train test split 하시고요. x, y를 분리를 할 거예요. x, y를 분리를 할 거고 test size는 20%. 이렇게 하면은 대략 한 6,500개 중에서 한 1,200개 정도가 테스트 셋으로 잡힐 거고요. 나머지가 트레인 셋으로 잡힐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랜덤하게 선택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티파이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트레티파이를 누구의 비율로 타겟의 비율에 맞춰서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결과 똑같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됐을 거예요. 분리가 됐을 거고 제대로 분리가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가 몇 개, 트레인은 몇 개인지 테스트는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보죠. 6,500개 중에서 대략 한 5,200개 정도가 트레인셋으로 잡혔네요. 그리고 한 1,300개 정도가 테스트셋으로 잡혀 있고요. 특성은 똑같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인과 테스트에서는 무엇을 보시는 게 좋냐면 비율이 제대로 맞느냐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numpy.unique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ytrain에서 ytrain return count 이렇게 하셔가지고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즉 red와 white라고 하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고 1200개 대 3900개 정도의 비율이고요. 대략 1대 4? 대략 하면 1대 4보다는 조금 안 좋겠죠. 네. 그런 거고 unique y test return count 0과 1, 레드와 화이트, 320대 980, 300대 900이니까 1대 3. 1대 3 조금 넘죠. 1대 4가 조금 안 되죠.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데이터셋 준비가 다 끝났죠. 데이터셋 준비가 다 됐으니까 자, decision tree 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저는 변수 이름을 tree classifier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import를 한 게 있죠. import가 뭐였어요? decision tree classifier. argument가 굉장히 많아요. argument가 굉장히 많고요. criterion, 진이 되게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고 뭐 스플리터, 맥스 뎁스, 민 샘플 스플릿, 민 샘플 리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디시전 트리도 뭔가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난수를 생성해서 그 임의의 숫자를 가지고서 뭔가 트리를 나누는 기준을 세워간다는 얘기예요. 랜덤 스테이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트리가 만들어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결과가 달라지면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넣을게요. 진위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랜덤 스테이트만 42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한 거냐면 디시전 트리 분류기를 생성을 한 거예요. 생성을 했죠. 생성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모델 훈련이 그 다음 단계죠. 그렇죠? 트리 클래시파이어 점 훈련시키다 피팅시키다 피팅시키다 트레인 세트에 피팅시키고요. 트레인 타겟에다가 피팅을 시키면 됩니다. 자, 피팅이 끝났습니다. 피팅이 끝났고요. 피팅이 끝난 결과를 피팅이 끝났다는 얘기는 디시전 트리의 훈련이 끝났다는 얘기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디시전을 내리기 위한 나무가 생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디시전 트리를 시각화해 볼 수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를 시각화해 볼 수가 있고요. 간단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했냐면 디시전 트리라고 했었던 거예요. 플러트리를 한 거고요. 여기 디시전 트리라고 돼 있죠.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나 클래시파이어를 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시킨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시킨 클래시파이어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는 트리 CLF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시간이 좀 걸리죠. 너무 많죠. 잠깐 중지시킬게요. 중지시키고요. 이거 출력되는 게 너무 많아요. 출력되는 게 너무 많아서 plt.show를 할게요. plt.show. 이런 거, 이런 텍스트들 출력할 필요가 없어서 plt.show를 하게 되면 안 멈추네. 이렇게 출력되는 녀석들은 사라지고요. 출력되는 녀석들은 사라지고 트리만 그릴 겁니다. 트리만.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리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트리가 그려지는 동안에 다 그려졌네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기까지. 거의 보기도 힘들죠? 엄청 보기 힘들어요. 이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노드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요렇게 노드를 만들었고 또 노드를 만들고 노드 만들고 이런 게 보시면 이 뎁스가 엄청나게 많은 뎁스를 다 내려갔죠. 이렇게 복잡한 트리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트리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생성자를 보시면은요. 생성자를 보시면 여기서 depth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대 depth. 최대 depth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최대 depth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늘려서 크게 키워서 만들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 트리의 크기를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복잡한 트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복잡한 트리가 나왔고 이 제일 끝에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 녀석들 있죠. 얘네들을 디스한 트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프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나뭇잎이잖아요. 그죠? 이 리프 노드가 뭘 가지고 있어요? 리프 노드가 예측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리프 노드의 레드와 화이트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를 보고서 레드가 많으면 이쪽 리프에 도달하는 녀석은 레드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리프에 도달한 레드와 화이트의 그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개수를 비교하고서 만약에 화이트가 더 크다 그러면 노드들을 따라서 이쪽 리프까지 도달하는 녀석들은 화이트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프 노드 안에 레드와 화이트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 노드가 레드 와인이라고 하는 리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이트 와인이라고 하는 리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는 디시전 트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그 뎁스를 처음 한 세 개까지만 볼까요? 처음 세 개 뎁스까지만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plot, tre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argument도 설정해 주시면 돼요. decision tree는 우리가 만든 tree, classifier를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argument가 뭐예요? max depth죠.
세 개까지 그리겠다. 세 개까지 그리겠다. 요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요거를 넣으시고 KLT.show를 하시면 그리는 속도도 훨씬 빨라질 거예요. 근데 너무 작죠? 여기 글자들 거의 안 보이죠? 이거는 그 피규어의 크기를 설정하시면 돼요. PLT.figure라고 하시고요. figure라고 하시고 여기에 fig size 얘를 키워버리면 돼요. 가로 크기, 세로 크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많이 커졌죠? 그래도 별로 안 커 보이죠? 뭐 일단은 보면 depth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depth가 여기까지가 첫 번째 depth, 여기까지가 두 번째 depth, 여기까지가 세 번째 depth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점점점이에요. 점점점.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더 키워야 될 것 같군요. 여기를 24는 안 될 것 같고 세로 크기 14 정도로 해볼까요? 그래도 글자가 작군요. 그래도 뎁스를 처음 두 개까지만 할까요? 네, 너무 글자를 좀 보기 위해서 글자 좀 보려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좀 불만하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두 개까지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X1이라고 하는 변수가 얼마 이하이면 Yes 아니면 예. 그 다음에 X1이라고 하는 변수가 또 얼마 이하이면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도대체 X1이라고 하는 변수가 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X2라고 하는 변수는 뭐냐? X1이라고 하는 변수, X0라고 하는 변수, X2라고 하는 변수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한 거냐?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무엇을 만들었던 거냐면 feature names를 만들었던 거예요. feature names를. 자, 그거는 어디에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냐면 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feature names라고 아예 있군요. 그죠? 그죠? 파라미터 이름이 파라미터 이름 feature names예요. 우리가 만든 변수 이름도 feature names죠.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나 볼까요? 여기 이것도 있군요. class names가 있죠. class names라는 게 뭘까요? 0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이름이 뭐냐? 1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이름이 뭐냐? 우리는 이거를 변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target names라고 아마 제가 만들었을 거예요. 이것도 줄게요. 이것도 class names를 우리가 만든 변수 이름은 target names였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더 주고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조금 더 보기가 좋아졌죠. 그래서 아까 feature names랑 target names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만들어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아마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교재 보시면 색깔이 좀 컬러로 나왔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필드예요. 여기 쉼표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색깔이 아까 회색 계열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올 거예요. 다르게. 파란색 계열이 화이트 와인이고요. 네, 파란색 계열 아니다. 맞아요. 파란색 계열이 화이트 와인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색깔, 약간 노란색 비슷한 저런 계열의 색깔이 레드 와인입니다. 그건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당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다는 얘기예요. 당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 values라고 하는 게 있어요. values. values는 1279개하고 3918개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예요. 앞에 있는 게 0, 뒤쪽에 있는 게 1. 0이 레드 와인, 1이 화이트 와인. 우리 레드 와인 개수가 1279개였었고 화이트 와인의 개수가 3918개였을 거예요. 위쪽에 가서 볼까요? 데이터셋 준비하실 때 보시면요. 데이터셋 준비하실 때 보시면 와인 클래스 밸류 카운트 0, 1599개. 1599개 끝에 가 볼까요? 어? 왜? 아, 죄송합니다. 우리 훈련셋 테스트 나눴죠. 네, 훈련셋 테스트 나눴고 우리는 훈련셋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죠? 자, 훈련셋 그래도 이상하네. 잠깐만요. 1279개죠. 1279, 3918. 아, 맞죠. 1279, 3918. 그렇죠? 예. 네. 제가 잘못 봤어요. 예. 네. 자, 우리가 훈련셋 테스트 셋 나눌 때, 훈련셋 테스트 셋 나눌 때 어떻게 나눴냐면 20%로 나눴어요. 20%로 나눴고 0과 1의 비율이 1279와 3918이었어요. 그러니까 레드 와인이 1279개. 그리고 화이트 와인이 3918이었단 말이에요. 0의 개수, 1의 개수.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분류가 되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분류가 되지 않은 상태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상태예요. 초기 상태는 레드 와인이 1279개,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이 3918개인 상태고 누가 더 많아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리프면 뭐다? 화이트 와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리프는 아니죠.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노드에 여기 있는 노드에 있는 샘플들 중에서 여기 있는 노드에 있는 샘플들 중에서 누가 더 많으냐? 레드가 많으냐? 화이트가 많으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가 더 많으니까 클래스가 화이트 와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첫 번째 노드예요. 첫 번째 노드고 두 번째 노드는 뭐냐면 여기가 두 번째 노드예요. 여기가 두 번째 노드인데 두 번째 노드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거냐면 그 당도, 그 와인의 당도를 가지고서요. 당도가 4.3 이상이냐? 이하냐? 4.325 이하냐? Yes. 아니냐? 이걸 가지고 나눈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눴더니 뭐 진위 계수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된 거예요. 여기서 진위 계수라고 하는 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눈 거고요. 전체 샘플이 이쪽 노드에 그러니까 즉 설탕의 당도가 4.325 이하인 샘플의 개수는 몇 개다? 샘플의 개수는 2,946개. 그러면 설탕의 당도가 그 와인의 당도가 4.3 초과인 녀석들은 샘플이 몇 개? 2,251개. 즉 5,197개라고 하는 샘플이 2,946개와 2,251개로 나눠졌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그 비율을 보시면 이쪽 로드에서는 레드가 1199개, 화이트가 1747개. 그래서 여기는 뭐다? 화이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여기는 레드가 80개, 화이트가 2171개.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화이트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색깔을 보세요. 색깔을 보시면 여기 색깔보다 여기가 좀 더 연해졌죠. 그 얘기 뭐냐면 얘네들이 두 개가 비율이 비슷해졌어요.
여기 있는 비율의 차이보다 여기 있는 비율의 차이가 조금 더 비슷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연해진 거예요. 색깔이 연해진 거고 이쪽으로 내려간 곳을 볼게요. 이쪽으로 내려간 거를 보면은요. 레드하고 화이트의 비율을 보세요. 화이트 쪽으로 더 많아졌죠. 그죠? 네, 그래서 파란색 쪽으로 더 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의 진하기만 보셔도 파란색이 진하냐 파란색이 옅으냐 이것만 보셔도 아 화이트 와인이 더 많구나.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의 비율이 비슷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얘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밑에는 여기는 슈거를 가지고서 다시 당도를 가지고서 나눴어요. 당도를 가지고서 나눴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2,946개가 왼쪽에는 1,044개, 오른쪽에는 1,902개로 나눠줬어요. 근데 이쪽에 속한 샘플들을 보면 112개는 레드, 932개가 화이트. 그래서 여기를 화이트라고 한 거고요. 자, 여기는 1,087개가 레드, 800개가 화이트예요. 레드가 더 많아졌죠. 그래서 여기는 레드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레드라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지를 쳐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가지.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쳐 나가서 지금 우리가 맥스 뎁스를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나눌 수 있는 만큼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만큼. 정확도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죠. 아까 뭐 이렇게 복잡한 트리가 있었는데 이 복잡한 트리가 도대체 몇 퍼센트 정도나 정확도가 나오는지 궁금하죠. 그거는 예측하고 점수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네, 일단 그거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